Christmas. 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이 영상이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그럼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래요. 12월 때마다 부시드 노엘 케이크를 너무너무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딱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리님 스타일의 부시드 노엘 케이크 보여주세요! 라고 신청해주셨던 분들도 생각나고요.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통통 쿠킹 시작! 슝! 오늘의 재료! 비슈드 노엘 또는 부시드 노엘이라고도 부르며 프랑스어로 비슈는 나무 장작을 뜻해요.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나무에 불을 붙이면서 가정의 평안과 다가오는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이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는 통나무 모양의 케이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독일 크리스마스 빵 슈톨레는 말뚝, 나무 기둥이란 뜻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부시드 노엘은 나무 장작이란 뜻이 있네요. 같은 풍습 아래 나라별 전통 음식이 다르게 너무너무 흥미롭네요. 통나무 모양이 특징이기 때문에 막 통나무 이런 느낌보다는 제 스타일대로 오밀조밀 통나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여긴 통나무가 될 초코 롤 시트 재료고요. 샌드크림과 아이싱용 크림은 모카 마스카포네 다크 가나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데코레이션은 이따 뒤에 가서 보여드릴 텐데요. 머랭 쿠키와 버터크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것들이 많은 날들은 저희끼리 대작 치르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이 그런 날인 듯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의 볼거리가 아주 풍성하니까 재밌게만 즐겨주세요. 거품기나 핸드믹서 또는 스탠드믹서, 주거, 체망, 믹싱볼. 그럼 시작! 먼저 노른자와 설탕, 쉐키쉐키. 아몬드 분말 버터는 녹여 넣은 뒤 쉐키쉐키. 박력분, 코코아 파우더 함께 채친 뒤 거품기로 잘 섞어주세요. 다른 믹싱볼에 흰자를 80%의 부드러운 머랭으로 올립니다. 부드럽게 뿔이 휘어질 정도면 돼요. 머랭을 두세 번에 나눠 반죽과 섞습니다. 머랭이 비칠 정도로만 대충 섞는 것이 포인트예요. 2분의 1 빵팬 2개에 반죽을 반반 나눠 패닝합니다. 카드나 스크래퍼로 평평하게 펼칩니다. 얇은 스펀지 시트기 때문에 반죽량이 적게 느껴질 텐데요. 정상이니 재빠르게 펼쳐주세요. 예열된 오븐에 굽습니다. 시트 완성! 짜잔!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원래 롤케이크 시트 윗면 우구리 쭈구리 한 거니까 여러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얇기 때문에 한 5분? 5분이면 금방 식어요. 다 식고 나면 유산지를 덮고 뒤집어서 테프론 시트도 제거를 합니다. 최근 매장에서 티라미수 연구한답시고 마스카포네 크림을 맛있게 연구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더 맛있는 고급 티라미수 케이크 버전으로 만들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먼저 모카 마스카포네 크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생크림에 부드럽게 휩합니다. 마스카포네도 차가운 상태로 사용해요. 주걱을 사용해 부드럽게 풀어주고요. 슈가 파우더를 넣고 주걱으로 부드럽게 섞습니다. 너무 오래 섞지 마세요. 커피 분말은 G7 사용했습니다. 부드럽게 휘판 생크림과 모카 마스카포네를 섞어주세요. 샌딩이 주가 될 거라서 생크림을 단단하게 휩하고 섞었어요. 바로 이어서 가나슈 만들기. 생크림을 살짝 끓여요. 80도 정도이고요. 초콜릿에 붓고 뭉근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걱으로 어느 정도 섞은 뒤 빠믹서로 유화합니다.
버터도 넣고 잘 유화시켜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굳어서 딱 짜기 좋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실내에서 잠시 둡니다. 크림도 준비됐고 다시 시트로 돌아와서 저는 영상미를 위해 가장자리를 다듬었더니 나중에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다듬지 마시고 그냥 시트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커피물을 찹찹찹 바른 뒤 마스카포네 크림을 원하는 만큼 펴 발라주세요. 그리고 돌돌돌 말아줍니다. 시트를 이어줄 때 끝나는 부분에서 이어 말아주면 더 예쁜 단면이 나올 텐데요. 저는 그냥 말아줬어요. 시트가 부족해서 한 번 더 구웠어요. 큰 사이즈로 만들 거라 시트 총 8장 정도를 썼네요. 시트 4장으로 크림 도토미 샌드에서 돌돌 말아도 앙증맞고 예쁜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통나무 느낌이 물씬 나죠? 잘 고정되도록 랩으로 감싸 냉장실 30분 굳힙니다. 잘 굳은 롤시트 윗면을 모카크림으로 아이싱합니다. 이미 가나슈가 많이 굳어버려서 예전에 만들어뒀던 카라멜 소스를 사용했어요. 포크로 빙글빙글 나이테 모양을 만듭니다. 짜기 좋게 굳은 가나슈로 옆면을 나무 껍질처럼 짜는데요. 포인트는 구불구불, 대충대충. 대충 짜는데도 멋스럽게 나온답니다. 저는 이 작업이 제일 재밌었어요. 간간이 나무 뿌리도 대충 짜보고요. 머랭쿠키가 준비되어야 데코레이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탈리안 머랭쿠키로 만들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거라 짧게 편집할게요. 이젠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리키친 찐팬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작은 원형 깍지 아무거나 좋습니다. 둥글 납작하게 짜주세요. 버섯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걸 양송이 버섯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125번 깍지로 울렁이듯 치마에 프릴 같이 짜주세요. 맞습니다. 이것도 버섯이고요. 저는 영지 버섯이라고 부릅니다. 예열된 오븐에 굽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데코레이션 시간이죠. 통나무가 너무너무 멋있게 완성이 됐어요. 진짜 통나무라고 해도 믿겠어요. 딱 숲속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눈앞에 보이는 멋스러운 통나무를 딱 그 보는 그 느낌, 그 느낌처럼 통나무를 풍성하게 꾸며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구워뒀던 머랭쿠키들이고 그 다음에 버터크림은 제가 미리 준비를 해뒀어요. 초록색과 좀 더 진한 초록색. 제가 예전에 호서 전문학교에서 분자요리 세미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뭔가 인상 깊었던 게 그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활용할 기회가 생겨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럼 시작! 분자 요리, 전자레인지 스펀지 케이크입니다. 달걀과 설탕을 뽀얗게 거푸는 뒤 꿀이나 물엿을 넣어 가볍게 섞어주고요. 원하는 식용 색소를 넣고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를 채쳐 넣으면 끝! 이것보다 거품이 좀 더 묽어도 좋아요. 종이컵에 4분의 1만 채워 넣고요. 저는 여기에 다른 색소들을 입혀서 총 4가지 색으로 준비를 했어요. 전자레인지에 50초 돌립니다. 아주 잘 나왔어요. 뒤집어서 완벽히 식혀주세요. 기본적인 몽블랑 깍지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색으로 준비한 버터크림을 교차로 넣은 뒤 잔디처럼 쭉쭉 짜주세요. 길이도 방향도 각기 달라야 더욱 자연스럽답니다. 버섯 머랭 쿠키. 기둥으로 짠 부분을 다듬은 뒤 버섯 머리 바닥을 녹인 초콜릿을 입혀 기둥에 얹어주세요. 세우기 힘들면 뒤집어서 초콜릿 굳히셔도 돼요. 이제부터 손이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마음껏 장식합니다. 몸집이 큰 데코 장식부터 먼저 해야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머랭 쿠키가 너무 뽀얗게 나와서 더스팅 펄을 사용해 칠해봤어요. 프렌치 머랭으로 만드는 게 질감이나 색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짜잔! 이게 뭐 같아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이끼 같이 보이죠? 색별로 잘게 뜯어서 사용해 볼게요. 짜잔! 부쉬드 노엘 케이크 완성! 우! 나무 껍질 표현을 가나슈로 택하기 정말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에 버터크림으로 할까 가나슈로 할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아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무엇보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데코레이션이 하나 더 있어요. 빠밤! 깨알 같죠? 꽂으면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로 한번 조각을 내볼게요. 와 진짜 오늘 감동이다 감동. 단면까지 정말 너무 퍼펙트합니다, 여러분. 그쵸? 나무 나이테를 생각해서 롤시트를 많은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진짜 그냥 겉모습도 그렇지만 속까지 그리고 케이크 바닥까지 완전 알찬토 성이지 않나요? 일주일에 영상 하나만 올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욕심을 냅니다.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잘 먹겠습니다. 비스킷 시트가 촉촉하니 크림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가나슈랑도 완전 찰떡궁합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올해는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올해를 평생 기억할 만큼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루하루 지내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또 아리키친 식구들도 다음 한 해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 가득 들리는 무엇보다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아리키친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슈드 노엘 케이크는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만큼 정말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가정에서 꼭 시간 내어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 2021년 더 재밌는 아이디어 통통 쿠킹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